요리온 룩북을 입어봤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단정한 스타일의 카라티에 청바지를 매치했고요. 여기 빨간색 포인트에 맞춰서 신발도 약간 빨간색으로 매칭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피서철이니까 좀 놀러 다닐 때 다양하게 사진 많이 찍을 수 있도록 카메라까지 카메라도 약간 검은색으로 매칭을 해서 전체적인 세계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. 이제 저는 이제 목이 길어 보이는 룩을 입었는데요. 이제 부인에게다가 목걸이를 하지 않아서 목이 더 길어 보이게 했고요. 이제 저는 허리가 얇은 게 장점이기 때문에 허리를 최대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. 네, 이번에 등산 룩으로 한번 입어봤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성 이제 운동화를 신어주고 약간 조거 형태의 팬츠, 기동성 있는 팬츠를 입어서 좀 시원한 느낌을 내려고 했고, 위에는 땀을 흡수하는 기능성 티에 이제 짐들을 들고 다니기에는 산 탈 때는 힘드니까 힙색으로 매칭을 했고, 마지막으로 모자로 이제 피부를 타는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좀 줘봤습니다. 네, 저는 어릴 때 반팔 반바지를 입고 등산했다가 너무 온몸이 가려워서 뛰어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맨살이 안 보이도록 해서 다 이제 레깅스로 다리도 다 감싸고 위에는 이제 통풍이 잘 되는 저지를 입었습니다. 저기 먹어. 네. 하나, 둘, 셋. 한 잔 더 찍을까요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뭐야? 한 장 뭐야? 더 찍을까? 한 장 더 찍을까? 산에 오면 이게 사진만 찍고 있고 동상 그 산에 오면 뭐 해야겠어? 형님, 산에 왔으면 말이야. 맑은 공기도 좀 보고. 그래. 풍경도 좀 마시고. 그래. 그리 해야지. 사진만 찍고 있어. 아, 됐어, 됐어. 나와. 진짜. 되겠네. 그 동상 오늘 옷 이쁘게 입고 왔네. 밴드에 사진 좀 올리려고 힘 좀 줬지. 야, 이 아니면 사진 하나만 찍어줘봐. 자, 김씨한테 보여줘야 돼. 자, 하나, 둘, 셋. 야, 야, 이 잘 나왔네 이게. 잘 나왔어. 야, 이 아 잘 나왔네 이제. 쭈꾸미 먹으러 가자. 백신 먹자 했잖아. 쭈꾸미 먹으러 가자. 백신 먹자 했잖아. 아, 진짜 안 되겠네 이거. 여기 백신 먹자 했잖아. 진짜로. 이번엔 바다에 가는 이제 피서룩으로 입어봤는데, 바다에 가면 아무래도 좀 시원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좀 통풍이 잘 되는 반팔 셔츠 위주로 입고 짧은 반바지랑 샌들로 매칭을 해서 언제든지 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매칭을 해봤습니다. 이제 저는 레이저 제모를 해서 이제 나시를 마음껏 입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다 나시로 되어 있는 이제 폴로 원피스를 입어줬습니다. 바닷가 왔는데 사진 안 찍을까? 그쵸. 하나, 둘, 셋. 와, 근데 나 물놀이 하느라 너무 배고픈데 이제 밥 먹으러 가자. 그러면 내기 백수 뭘 하나? 백수? 응, 쭈꾸미 먹으러 가자면서. 아니, 받았으면 닭을 먹어야지. 아니, 받았으면 해산물 먹어야지. 아니, 나랑 닭 먹기로 했잖아. 야, 해산물 먹어야지 정상 아니야? 헬로 백슈. 백슈 누가 먼저 했어? 백슈 누구예요? 백슈 누러 갈래요? 아, 백슈이지. 백슈.
양식 좋아해요? 네. 전복 좋아해 줄게. 아싸. 친구 혹시 그 쭈꾸미 좋아하나? 쭈꾸미 좋아해? 어 그래? 어 그래? 쭈꾸미 먹으면 같이 먹어. 그래 그래. 자 동생들 건강하고 백식도 넣었고 아니 쭈꾸미도 먹고 나는 여름 방학 동안 이쁜 사진 많이 남기고 예쁜 추억 많이 만드세요. 하나 둘 셋 하나 안녕 둘, 셋, 동생들 건강해야지. 백신 먹어야지.